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청주는 5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계속된 제설 작업은 하나만화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 건의 눈길 사고와 버스나 항공편 이용에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도로는 아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치우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자동차는 헛바퀴만 구르기를 반복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연쇄 추돌까지 교통사고 신고만 25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틀 연이어 쏟아진 눈폭탄에 청주시가 벌인 제설 작업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 됐어요, 그 안에는. 전혀 안 됐어요. 헛바퀴하고 겉돌고 그래가지고 애먹골로 왔어요. 버스도 잇따라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버스들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전 이제 늦어갖고. 청주공항의 항공편도 10편 이상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직도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눈에 묻혀 출근 시간에는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에 청주는 15.7cm의 적설을 보이며 5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뛰어넘었고 괴산은 13.2cm, 진천은 12.8cm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충북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10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한낮 기온도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보돼 건강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